안돼 나 펭수 빙의해야겠다. 방어 해주세요. 헤헤 방장 병 개백수 쓰레기 같은 새끼가 18살 처먹고 날 싫어하네. 씨X 뒤질라고 병 공부나 열심히 해 개X야. 친구야. 네. 방장아. 네. 너 진짜 펭수 팬들한테 뒤질래? 에? 어? 아니요. 너 대한민국 지금 펭수 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. 네가 펭수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네. 저는 펭수가 조금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. 어떤 게 싫은데? 제가 지금 수능 특강을 보면은 펭수가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조금 그렇고 펭수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요. 내가 봤을 때 너 네 인생이 존나 안 풀리고 계속 처망할 인생이라서 펭수만 보면은 그냥 인형탈 쓴 사람일 뿐인데 왜 저렇게 저 사람과 나의 이런 그 가치가 다를 걸까? 장이라고 제 웹툰 작가님 있는데 그분이 SNS에 펭수 존나 패고 싶네라고 말을 한번 의견 올렸을 뿐인데. 어? 누가? 펭수 존나 패고 싶네? 와 네, 초돌았나 이 새끼? 장이 존나 패고 싶네. 근데 결국에 사과문을 했는데도 계속 욕을 먹어서. 사과 발언 뭐라고 했어? 안녕하세요 장이입니다. 작년에 펭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다소 험악한 발언이 담긴 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경솔하게 한 뭐야? 그냥 이건 열등감이지. 왜 펭수에 대해서 혐오를 하냐? 자유 의견의 시대인 것 같은데. 자유 의견을 떠나가지고 왜 괜히 펭수한테 열등감 갖냐고. 지금 펭수 대세고 어? 네, 친구야. 개인의 자유죠 형님. 네. 왜 제가 펭수를 싫어하면 안 되죠? 그 씁씁 거리지 말고 개X야 말 똑바로 해. 아 나 이 새끼 진짜 어이가. 야 네 몇 살이 방장 네 몇 살인데? 저요? 어. 저 18살이요. 18살? 네. 18살이면은 너 인생의 어떤 그 비교 대상을 펭수보다는 다른 대상을 잡아야지. 펭수는 너무 좀 아니지 않냐? 친구야? 솔직히 말해서 나도 펭수가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좋아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엄청 인기가 많고 나 사실 솔직히 공감을 하기는 힘들어 그 감성을. 근데 그렇다고 한들 펭수가 X 같다? 왜 X 같지? 그거는 혐오야 친구야. 그쵸 혐오할 수도 있지 뭐. 근데 펭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해요. 내가 너희들이랑 얘기하니까 니네 좀 많이 좀 찐따 같거든? 네 형님도 찐따 같아요. 아 진짜 존나 찐따 같아 거짓말 아니라. 형님 더 찐따 같아요. 감스트 매니저야. 예예 너 감스트 좋아해? 아니요. 근데 왜 감스트 매니저라고 니 닉네임 그렇게 하고 다녀? 컨셉인데요? 니 인생의 주체가 니 자신이 돼야 될 거 아니야. 왜 자꾸 그 인터넷 방송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닉네임까지 해놓으면서 그렇게. 그러면 이철 나오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펭수에 대해? 펭수? 난 펭수 유일 신이라고 생각하는데? 존나 멋있는데? 어떤 부분? 나 워너비야 펭수. 난 펭수처럼 되고 싶어.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 지금 살찌우고 있어. 빨고 싶다. 정아 저 펭 들어본 새끼 저거. 펭수의 후랑크 소세지 빨고 싶다는 새끼 바로 내려. 알겠습니다. 미친 새끼 아니야. 내가 펭수가 왜 좋냐고? 네. 사람들이 좋아하니까. 아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? 어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은 없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왠지 나도 좋아해야 될 것 같아서. 펭수가 논란이 있어. 뭐가 있어? 펭수를 왜 싫어해? 펭수야? 어. 저는 펭수가 왜 수능 특강이 나온지 모르겠다니까요. 수능 특강이 왜 나온지 모르겠다고? 네. EBS에서 내놓은 그 캐릭터잖아. 그래가지고 한번 대박을 친 그 캐릭터인데 펭수가 니보다 나. 까놓고 얘기할게. 펭수는 BTS랑도 같이 촬영한 적 있고 펭수는 유재석 유느님이랑도 같이 저기 촬영한 적 있고 펭수는 개 씨빈싸라서 너가 자기를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펭수 일으키게 할걸? 에 괜찮아요 친구야 그럴 수도 있죠. 에헤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요.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씨 새끼야. 그럼 펭수의 마음을 네가 헤아려 본적 있어? 개 쌍놈의 새끼야? 저 펭수를 욕하진 않았어요. 저는 그냥 보고 조사하고 싶어서 펭수가 좋나 안 좋나 그게 궁금해서 전. 넌 싫다며. 저는 좀 비워. 안 돼, 나 펭수 빙의해야겠다. 방어 해주세요. 헤헤 방장 병 개백수 쓰레기 같은 새끼가 18살 처먹고 날 싫어하네. 씨X 뒤질라고 병 공부나 열심히 해 개X야. 친구야 그러면. 네. 펭수 싫어하지 마라 오늘 이후로. 응? 제가 왜 좋아해요? 펭수는 국위 선양하는 그런 캐릭터야. 외국에다가 수출해도 먹힐 캐릭터라고. 그 펭귄이라니 귀엽다는 이유. 저는 각
각광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. 뭐 귀엽지도 않던데요? 네, 저도 별로 귀엽진 않아요. 좀 징그럽게 생겼던데? 내가 봤을 때 너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어. 동댕 유치원에 나오는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. 펭수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는 뭔가 다르게 삐딱선 타고 싶다. 약간 이런 거. 인천라리. 이제 대부분 수험생 및 학생들이 펭수에 대해 싫어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나요? 그거는 너무 일반화지. 일반화가 아니라 이제 SNS 같은 것만 금방 뒤져봐도 펭수하는 커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초딩. 안 되겠다. 자이언트 TV, 자이언트 저기에다 나 너 신고해야겠다. 신고할게요. 자이언트 뭐야? 신고할게요. 어? 펭수 팬클럽 자이언트 팽TV한테 신고할게요. 개새끼야. 싸가지 없는 새끼 어디서 펭수를 봐. 팽무님한테 개놈의 새끼야. 신고할게요. 얼굴 공개한 적 있나요? 신고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진짜 신고한다. 펭수 얼마나 시빙사냐. 타이거 JK, BG, BB, 네, 힙합도 하고 그거 같이 이 캐릭터의 상징성이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네가 자꾸 거부하면 안 되지. 그게 EBS 수능특강이 나왔지만 이해가 안 되시네요. EBS 수능특강이 그럼 누가 나와야 되는데?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이제 인천라리 개꼰대네. 이런 어린 꼰대를 봤나? 인천라리님께서 진짜 개꼰대 새끼네. 야라 이 꼰대 새끼야. 강사님들이 나오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? 와 젊은 꼰대네. 저런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없다고. 그것도 맞지. 방장아 네. 네 공부 얼마나 하는데? 알았어 방장아 이것만 물어볼게. 네. 기본적인 거 이성계가 누구야? 고추선을 만든 사람 아닌가요? 태정태? 태세 문단세 예성? 네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. 예성 연중 임명선 씨 새끼야. 이 돌대가리 새끼 성지고 나온 나도 아는데 이 개놈의 새끼야. 너 이런 대가리로 네가 무슨 수능 특강이니 뭐니 하면서 네가 꼰대질할 그게 돼? 꼬꼬까까 안되겠다 친구야. 네 그럼 너 철의 여인이 누구야? 아 잘 모르겠네요. 잔다르크. 아, 마가렛 대철을 몰라? 그럼 철구 실명이 뭐야? 이해준? 이건 바로 아는데? 네 인생이 어느새 인방으로 인방이 네 인생을 잠식해서 어느새 너를 네 대가리를 존먹고 있는 거야. 너 뇌세포 많이 지금 떨어졌어 지금. 안 되겠다. 너 펭수를 싫어하기 전에 네가 어느 정도 공부하지 말고. 랄프야 문제지 갖고 와봐. 자 그러면은 이거 내가 물어볼게. 존나 쉬운 거. 조선시대 서울에 설치했던 최고의 교육기관은? 대학교로도 알려져 있어 여기는. 성균관인가요? 맞아 성균관. 그래도 이 정도는 안 해.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명언을 남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. 안중근이요? 안 해. 그래 이 정도는 너무 쉽지. 초등학생 문제거든 사실. 프랑스의 물리학자, 화학자, 방사능 연구를 하여 최초의 방사성 원조 플루토늄과 라듐을 발견한 이 인물은? 마리 퀴리요. 오 퀴리 부인도 안 해? 네. 야, 이 새끼 뭐 똑똑한데? 이 자식 좀 똑똑하네? 그래. 이렇게 똑똑한 새끼가 지금 펭수한테 열등감 느껴가지고 너 이 새끼야 똑바로 살아 똑바로. 시벌 새끼 알았어?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. 열등감 갖지 말고 야 이 새끼야. 저 열등감이 아닌데. 알았어? 싸가지 없는 새끼. 저도 그러면은 앞으로 펭수 귀여우면서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았지? 네. 그래 그럼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. 네 인천라울님은? 저빠 꼬꼬까까. 성범죄자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 옳은가. 안녕하세요. 네. 네네네. 방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국민입니다. 저 새끼부터 일단 거세를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예. 성대를 화학적 거세를 좀 시켜주시고요. 방장님 짜증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? 방 그만 여세요. 제 뒤로 뒤따라오는 이 더러운 이 크릴새우 새끼들 좀 쳐내주세요. 더러운 닥터피쉬 새끼들 각질 쳐먹으려고 들어오는 거 봐. 관객석에 있으라니까 그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쫓아오네. 이런 새끼들이 이제 배그방 이제 김성태님 방 들어가면은 배그 저격하려고 하나 둘 셋 어떻게 비응 나가 뒤져 이 개들아. 저격을 하려고 그러냐? 아니 약발방인데 왜 저격해? 내가 펭수가 왜 좋냐고? 사람들이 좋아하니까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은 없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왠지 나도 좋아해야 될 것 같아서.
자, 솔직히 말해서 나도 펭수가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좋아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인기가 많고 나 솔직히 공감을 하기는 힘들어 그 감성을. 근데 그렇다고 한들 펭수가 똑같다?